운행을 마친 버스가 차고지로 가기 전 CNG 충전소에 들러 가스를 충전합니다. 세종터미널 인근에 준공된 CNG 충전소입니다. 세종시 첫 CNG 충전소가 7월 1일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CNG 버스는 모두 99대. 이번 CNG 충전소 운영으로 버스에 가스를 채우기 위해 인근 대전까지 왕복 약 40km를 오가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여기에 아직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CNG 버스로 전환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대부분의 버스들이 깨끗하고 경제적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 환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세종도시교통공사는 CNG 버스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 중으로 충전기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. 여기에 올 연말 도입 예정인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 운행을 위해 전용 전기 충전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, 친환경 버스 운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.